1차 후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기저질환자입니다. 화이자의 부작용이 심낭염인가 심장벽에 염증이 발생하고 사망할 수도 있다죠. 저도 1차 주사 맞기까지 제 담당 심장내과 의사 아저씨가 맞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정말 직전까지도 고민했습니다. 당시 기가에 보면 접종자가 약 3,500만 명 정도고 매일같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암튼 저는 10월 28일에 화이자 2차 주사를 오후 2시에 맞았고 와서 타이네롤을 먹었습니다. 담당 의사 말로 2차 주사를 맞으면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 한 개는 먹어라. 증상이 심하면 하루 3개, 최대 4개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 증상은 없었지만 무서워서 군대 커뮤니티에 가입되었는데 화이자 사망 기사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10명씩 교통사고를 죽는데 그러면 언제 안할 거냐. 독감 주사 맞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매년 독감 주사 맞는 사람은 뭐냐. 사는 건 천명에 달려 있으니 누구 나가서 그러고, 본론은 뭐냐면요, 심장 통증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기저질환자죠. 물론 저희 어머니는 저를 한의원에 데려갔었고, 한의원에서는 제 맥을 짚어보고 홍팥이 안 좋다라고 해서 한약을 지원해 끝났어요. 심장내과에 들어갔다면 저는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것도 예방이 됐었을 것도 같고 군대도 안 갔을 겁니다. 병무청에 보니까 이 병은 7급이에요. 면제. 근데 이것도 모르고 어릴 때는 운동선수 한다고 뛰어댕겼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1급으로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기사를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연이 기저질환도 없고 술담배도 매일 운동한다. 독감 주사를 맞았을 때 알러지가 있냐? 그런 거 정도만 물어보고, 조영제를 넣었을 때 이상 반응이 있냐? 그 정도만 물어보고 이제 하는데, 당연히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건강해야죠. 건강하니까 백신을 맞아도 문제가 없는 건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맞으니까 백신에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누구나 알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심장질환을 갖고 있고 있었고
지금도 있고, 정규, 고등학교 때 마라톤도 2위를 했었고, 운동선수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를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기저질환이 없다고 확신하지 말고, 가끔 병원 가서 피검사도 받아보고, 유전적인 병이 있다면 정기검사도 받아보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죠.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을 안 가요. 왜냐면 건강을 자신하기 때문입니다.